저왜 이상한 사투리 쓰지? 그러면 되게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 그거 좀 가르쳐 줘요. 이렇게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나랑 다른 걸 쓰면, 뭐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의 뭐라고? 표정이 근심이 너무 많고, 걱정이 많고, 쭈뼛쭈뼛하고, 나를 지키려고 보호했던 것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나무만 이렇게 경계석처럼 해놓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나도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에는 집에다가 담벼락에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개조심 있어? 네. 북한에도 있어요. 락으로 개조심. 그리고 담벼락, 그때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고 그냥 주택이었으니까 그 벽에다가 병을 깨서 맞지, 뼈쭈뼈쭈하게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박아서 시멘트로 이렇게 맞아. 와, 이거 딱 북한인데? 북한이 그런데. 자, 그게 왜 그래요? 와, 왜 그래요? 허접해지 말라고. 자기 지키려고. 방어 본능이 맞지. 근데 그게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것도 우리가 무언으로 개조심이라고 자기의 얼굴 표정과 말투에 써놓을 수 있다고요. 얼굴이 나 무시하지 마. 나 물 수 있어. 혁명 정신으로 물 거야. 구철하게. 그러면서 이런 뉘앙스를 사람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맞아. 왜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또. 맞아. 그리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난 칭찬이라고 했는데 왜 비꼬듯이 듣지? 그럼 사실은 그게 오해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연약하게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우리를 어설프게 지켜주고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과 소통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에서 내려온 우리끼리만 더 뭉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북에서 먼저 내려온 놈이 나중에 내려온 놈 사기를 쳐. 네. 맞아. 어떻게 도달하네. 야, 이거 뭐. 하시는 것 같아. 야. 같이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걸 아니까 마음을 사서 우리 사기를 치냐? 맞아. 맞아. 나는 마음 둘 곳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얘기가 실제로 여러분이 내려와서 사시면서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좀 벌어진 것 같으세요? 다 겪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어요. 다 겪었어요. 진행형이지 뭐. 겪었어.